무자. 무자일주들이 자식이 없는 사람 많죠. 그다음 갑자. 갑자는 이게 나체로 하죠. 또 무자네. 일주가 무자. 병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진압, 자진압, 자진압 때문에. 그죠? 수가 굉장히 많이 세네요. 세네. 수가 굉장히 셉니다. 수가 세다고 해서 수 종격으로 보려고 하니까 여기가 지금 얼개무입니다. 그죠? 얼개무. 이게 지금 죽었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거 완전한 삼합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삼합 같으면 이 자체가 전체 수로 봐버리는데 완전한 삼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무토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갑목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근은 여기에 지금 다 의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병화는 지금 없네요. 근이. 병화는 아예 근이 없습니다. 굉장히 냉합니다. 사주 자체가. 이건 남자 사주인데 굉장히 냉합니다. 이게 지금 재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재성 많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뭐예요? 우리 그 비경급제 많은 사람하고 재성 다문자하고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그죠? 공통점이 뭐예요? 아버지 꺾는 팔자. 그렇지, 아버지 꺾는 팔자. 맞습니까? 아, 부모를 꺾는 팔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통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아버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아니,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아버지 사망을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좋지 않다. 아니면 이게 지금 재성이 많다 보니까 엄마가 시집하면 더 갔나? 그죠? 그렇게 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처가들이 많아요. 공처가들. 공처가들. 공처가가 지나친 경처가라고 그랬죠. 경기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에 감질로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악처를 둘 가능성이 높다. 왜 악처가 되냐? 악처도 뭐 이유가 있겠죠. 처음부터 악처 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좀 무능해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뭡니까? 엄마한테 돈 받고, 누나한테 돈 받고, 저한테 돈 받고, 애인한테 돈 받고, 십시일반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우리가 셔터맨 있죠? 뭐 자기 아내가 무슨 직장을 한다든지 무슨, 저 업을 하게 되면, 샵을 하게 되면, 거기 가서 셔터 내려주고, 셔터 올려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죄다 신약 사주라고. 죄다 신약이죠. 종재격도 아니거든, 이 사람은. 이러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자 사주에서 일지 자체에 관성이 있는 사람, 남자 사주에 일지 자체에 재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성이 끊이질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게 도화를 갖고 있습니다. 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소와 아름다운 남자, 또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부드럽고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녹인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가장 잘 넘어가는 게 뭐냐면 부드러운 남자, 다정다감한 남자. 항상 사랑해라는 말이 달려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죽어도 되는데 평생 아무도 안 해봤네. 제가 아는 사람도 무자일주인데 내 사랑해 소리를 입에 달고 있던데. 우리 나 평생 내 해본 적이 없는데. 잘은 아니지만 뭐 그게 꼭 나쁘다 좋다 뭐 뭐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확실히 매력이 있어요. 그 여자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드럽고 카리스마도 있으면서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그런 걸 여자분들이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유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저 자식도 지금 뭐 거짓말한다는 자기도 알아. 알면서도 왜 듣기 싫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사랑해라는 말을 갖다가 아이고 우리는 뭐 몰라도 평생 내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재성 다능자인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어떻게 보면 좀 거짓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짓말쟁이들이 제 생각은 제일 많아요. 사기꾼들. 뭐 뒷감당 못하는 못지는 말 있잖아요. 뭐 전에 심하게 얘기하면 뭐라 했습니까? 여 사무실에서 얘기하고 저 밑에 내려가 바로 덜통 날 얘기 있잖아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거짓말하는. 근데 틀리고도 얼굴도 부끄러워서 쳐다보지도 못할 텐데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뭐 지나가 본답니다. 뭐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네,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마인드 자체가 어느 쪽으로 많이 쏠려 있겠어요? 오로지 돈이겠죠, 돈. 그죠? 그래서 재산 남은 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부잣집에 태어난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입으로는 부자인데, 눈으로는 부자인데 입으로는 거미줄 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왜? 눈에 보이는 돈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돈 될 것 같고 그렇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또 어쩌면 뭡니까? 여자 같으면 시어머니가 두 사람인가? 남자 같으면 아버지가 두 사람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이혼인재가 있나? 시어머니가 이혼인재가 있나?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자니까 요건 관성이잖아요. 그죠? 요건 재성이잖아요. 이 같은 글자가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아요. 동합이라고 그래요. 동합. 동합. 같을 동자 써가지고. 그죠? 이것도 합으로 봐요. 합. 그죠? 합으로 보는데, 그래서 관성과 재성이 합을 이룬다는 말이죠. 그죠? 관성과 재성이 합을 이루면은 총각득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총각득자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갑목이 살아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일간이 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게 지금 너무나 미약하지만은, 그 다음에 또 인성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인성이 근이 없지만은 인성은 또 있는 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양간인 경우에 인성이 또 있으면 뭡니까? 절대 종을 할 수 없다 그러죠. 용신법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용신이 뭐예요? 화토입니다. 화토. 그죠? 화토. 근데 용신이 너무 약해, 이 사람. 용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삶이 공공하다고 봐야 됩니다. 용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 삶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자수가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약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화토가 약하지. 그죠? 화토가 약하게 되면은 화는 시력도 될 수 있고 심장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심장마비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눈도 시력도 나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력도 나쁩니다. 그 다음에 토가 앉아 그 뭡니까? 수다토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위가 약하다든지 위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약하다든지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그런 쪽에 질병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기 보니까 수가 너무 넘치는데 자기 형제가 그죠? 형제가 잘못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뭘로? 모래빠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술로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 같으면은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저 수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자 같으면 남편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여기서 지금 자기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위험합니다. 물이 너무 세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은 자기 본인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기 본인도 그래서 원래 수는 어떤 엄난한 어떤 성적인 그런 걸 묘사하기도 하는데 조가 안 돼버리면 이게 오히려 불감증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우리 속된 말로 센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너무 조가 안 돼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정다감하고 그런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건강상으로 그렇게 건강한 사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런 질병 여러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 진통마저도 실질적으로는 토는 토지만 이건 그 강토가 아니잖아요. 약토기 때문에 그죠. 더 이제 질병을 갖다가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간동을 한번 보면은 무토에서 무토를 만들면 원래 뭡니까? 척척산중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복음준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거대한 두 배 이상 꿈만 크고 실속이 없거나 지나친 고집을 부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는 지금 거기에 해당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죠? 안 되는데 이제 조합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체로.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집이 세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좀 이상적인 사람이 많다. 그 큰 산 꼭대기에서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이 조그맣게 보이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또 밑에 내려오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속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감이 있는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감옥에서 무토에서 감옥을 만나게 되면은 이게 용신이 되면은 어떤 뭐랄까 조직 생활에 있어서 처신도 잘하게 되고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용신이 아니면 복종신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그죠? 이게 만약 귀신이 다 되면은 뭡니까 목다 토칙이 돼가지고 그죠? 중간승도 없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그죠? 한마디로 출세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여자 같으면 굉장히 성적으로 물러나는 사람이 많죠. 남녀 관계가 남자 관계가 그럴 수 있는. 근데 그 말은 여기 해당 안 됩니다. 지금 수가 너무 이미 넘치기 있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 화 같은 경우는 병화도 마찬가지. 원래 이거는 저 산에 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무토 일간에서 병화를 만든 사람도 부동산 하면 좋다고 합니다.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만약에 귀신 같으면은 안 되죠. 안 되죠. 굉장히 그 뭐랄까. 갑을목이 있어야만 또 상격으로 올라가는데 갑을목도 없이 병화가 화가 넘친다 이래 되면 화투중탁이 돼가지고 세상하고 인연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물론 그 많은 게 이 사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책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간론을 볼게요. 무토에서 병화는 일출동산격이다. 말 그대로 산에 이렇게 있는데 그죠? 해가 떠가지고 해가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화가 만약에 귀신 같으면 겨름뱅이들이 많답니다. 왜냐면 그 높은 산이 있는 곳에 살다 보면 뭡니까? 해가 늦게 뜨고 해가 일찍 지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동하는 시간이 적다. 그렇게 봐서 나쁜 쪽으로 보는데 이 사람은 지금 화가 지금 용신이기 때문에 그죠? 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